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냐TV입니다. 오늘은 여기 전등 하나 매립등이 직부등이거든요. 이 매립등이 그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등이 하나 나갔는데요. 이거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전체 교체를 하지 않고 이 보통 이것도 예전에 고장 난 거거든요. 보통 예전에는 LED가 아닌 경우에는 전구만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 LED는 보통 분들은 이걸 전체를 사서 교체를 해요. 이게 한 돈 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전 만 원 주고 이거를 교체를 하는데 저는 이 안에 멀충 있죠. 이 판넬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 판넬이 나갔는지 아니면 이 뒤에 안전기 있거든요. 이 안전기가 나갔는지 두 개 확인을 해보고 이거를 교체를 할 건지 이 안에 판넬 요것만 교체를 할 건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고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 판넬만 교체를 하면 한 2,3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희 집은 이 매립 직부등이 많아요. 그래서 이 판넬만 한 10장 정도 구매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교체를 하면 뭐 9만원이 들겠지만 9만원 10만원이 들겠지만 이 안에 이 판넬만 하면 뭐 2만원으로 2-3만원으로 뭐 다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전략을 해보고 좀 아껴 쓰자는 의미로 이 안에 판넬 아니면 안전기 이 둘 중에 하나만 교체를 둘 다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하나만 고장이 나면 그거 하나만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뺄 때 이쪽 여기에 그 스프링이 있거든요. 이 스프링을 이렇게 좀 잡아 주셔야 돼요. 그대로 이렇게 당기시면 이게 다시 아물면서 제 손을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걸쳐 있는 부분을 이 스프링을 이렇게 잡아 주시고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때려버려요 손을. 그래서 여기를 꼭 잡으시고 천천히 이 반대쪽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스위치 여기 클립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등 차단기는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이쪽을 누르면 이게 빠집니다. 여기도 누르면 빠지고. 네. 이쪽 뒤에 클립이 있거든요. 클립을 이렇게 넣으시면 빼시면 이게 빠져요.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세가 아예 안 들어오잖아요. 원래 페달 이 약간만 고장 나도 이 여기에 약간 미세하게 불빛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안 나오네. 먼저 간단한 패널 먼저 교체를 해보고 패널 새 걸로 교체한 상태에서도 안 되면 안전기를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개 사놓은 거거든요. 이걸 구매를 할 때 여기 이 잭하고 이 잭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구매한 거기 쇼핑몰에 이 잭하고 이 잭이 일치가 한지 여기 라벨 LG 뭐뭐라고 돼 있죠. 말을 안 하겠습니다. 동일한 건지 확인을 해보세요. 아, 이쪽에 지금 LED 하나가 탔네요. 보이시죠?
천천히 까딱까딱 하면 빠지거든요. 천천히 하세요. 세게 하면 여기 뒤쪽에 있는 잭이 뽕 빠져버리거든요. 더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기 홈에 맞게 다시 찡기시고 찡길 때 똑 소리가 나거든요. 먼저 한번 켜볼게요. 이 안전기가 고장이 났으면 이걸 새 걸로 교체를 해도 다시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안전기가 고장이 안 났을 때는 이게 다시 새 걸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겠죠. 먼저 확인을 하고 되는 거 확인하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여기 뒤쪽 있죠? 여기 안전기 이거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아, 불 들어오네요. 그러면 이게 LED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돼요. 세게 조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힘만 좀 가게끔 확인을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만약에 이 안전기가 고장이 났다면 여기 라벨 있거든요. 여기에 그 와트 수랑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걸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거 품번대로만 주문을 해서 교체를 해주면 돼요. 이쪽 이렇게만 팔아요. 이렇게 팔고 이렇게 팔고. 이 안전기가 900원인가 1000원인가 한 것 같아요. 이거는 2200원? 2000원대로 제가 구매를 한 것 같고요. 이거 옥션에서 구매를 할 때 좀 여러 개 해서 할인 받아서 한 1900원에 산 것 같아요. 고쳐서 이거 변경해서 왔거든요. 이 안에 여기를 접촉을 잘 하셔야 돼요. 살짝만 거쳐 놓으면 이게 스파크가 끼었다 붙였다 그러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화재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차단기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깊숙이 넣어주고 조금 약간만 잡아 당겨 보세요. 이게 빠진가 안 빠진가. 잡고 안쪽으로 조심 넣어주고 여기 스프링 이거를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살짝 넣어주세요. 걸쳐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해주세요. 됐습니다. 불 한번 켜볼까요? 다 됐죠? 지금까지 뭐하냐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